화려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즐비한 가운데 아줌마의 뚝심으로 버텨온 국내 빵집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고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 말만 잘하면 하나 더 주는 넉넉한 인심이 성공 비결이죠. 시장에 오면은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고 가면 섭섭해요. 아내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죠. 시장 빵집 아줌마들의 성공 신화 함께합니다. 충북 충주시 전통시장을 주름잡는 첫 번째 주인공. 아, 예. 어서 오세요. 맛있는 카페에 좀 드시고 가세요. 꽈배기 단일 품목으로 대박을 이뤘습니다. 추천하셔주세요. 여기 소문 듣고 왔는데 진짜 기대돼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딴 데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좀 바삭하고 달달하고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가지고 여기 와요. 이 집 꽈배기 한번 맛보면 다른 거 못 먹는다더니 이거 꽈배기 만드는 속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살짝 과장해서 빛의 속도로 뚝딱하고 모양 빚어 미리 달궈놓은 기름에 투척. 아주 꽈배기 만드는 기계가 따로 없습니다. 일 한다는 하는 일이니까 이제 좀 빨라진 거죠. 뭐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네, 뭐 물론 그날그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0개에서 600개 정도요. 반죽 빚어 기름에 넣고 눈 깜짝할 사이 어느새 촉촉하게 기름기 머물고 부풀어오른 꽈배기. 큼지막한 크기에 놀라고 고소한 냄새에 반하고 이거 장 보러 왔던 손님들 죄다 꽈배기집으로 모여들겠네요. 꽈배기 하나 먹고 가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장날을 맞아 오늘 첫 튀긴 꽈배기는 서비스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공짜라 더 맛있죠? 저번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러 왔어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일세. 비법이 뭔가요? 큰 비법은 없고 기름이죠, 기름. 기름이 일단 깨끗해야 제 맛이 나는 거거든요. 아이고, 왜 이러시나.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름 쓰는 거야 다른 집도 마찬가지. 비법이 뭔가 있을 텐데요. 이건 뭔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제. 이거 뭐 파신 거 같은데 이게 비법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비법 아니에요. 비법 다음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에 오세요. 기어이 안 가르쳐 주시겠다. 제작진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다음에 다시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 진짜 오셨네. 아, 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비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침 장사를 앞두고 아들과 함께 한창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터머니 보니 반죽 가루가 노란 빛을 띠는 게 어라, 비법이 바로 이거군요. 옥수수 가루. 아, 옥수수 가루를 넣으면은 이제 밀가루에 비해서 이제 겉이 이제 바삭한 맛이 있기 때문에 속은 쫄깃거리고 겉은 바삭하고 그 맛이 일품이거든요. 맞습니다. 밀가루는 전혀 넣지 않고 찹쌀과 옥수수 가루로 반죽해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을 내는 건데요. 이렇게 비법을 노출해서 괜찮을까 싶겠지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크고 작고 이렇게 이러면 튀기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덜 익고 어떤 거는 또 너무 또 익어서 좀 이렇게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거의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크기가 동일하다는 말씀. 그렇다면 확인해 보죠. 아, 이게 뭐예요? 저는 일정하게 자르신다고 해서 단체 부시라고. 아, 저 그리고 이게 많이 나가나 덜 나가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어림잡아 손대중으로 꽈배기를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올려 보겠습니다. 차례차례 무게를 재는데요. 첫 번째 꽈배기 무게 정확히 50g. 그렇다면 두 번째 꽈배기는 이번에도 정확히 50g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마치 차로 잰 듯 정확하게 50g인데요. 그야말로 달인이 따로 없네요. 아, 뭐 이렇게 재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제 자신이 그냥 뭐 거의 다 일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딱딱 맞으시니까.
글쎄요. 아,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한 게 그래도 이렇게 헛되지 않게 이렇게 잘 한 것 같아요.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꽈배기 장사를 시작하고 힘들고 고단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 사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오셔서 꽈배기도 많이 사서 앞서시고 또 볼거리, 또 장볼거리도 많이 풍성하고 저희들이 서비스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시장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억순이 아줌마 빵집, 이번엔 충주 자유시장으로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빵 드시고 가세요. 일대 상인들이 먼저 알아준다는 대박 빵집. 달달한 단팥빵부터 탁신한 카스테라, 짭조름한 마늘빵과 쫄깃쫄깃 도넛까지 빵이란 빵 없는 게 없는데요. 15개 사면 5,000원 드리는 아주 파격적인 빵값이 있어요. 고로케도 20년 전에 재료는 그대로인데 아직도 500원이에요. 착한 가격, 특별한 맛. 여기에 주인장 인심은 덤입니다. 이건 하나 서비스. 감사합니다. 이러니 손님들 칭찬이 마를 날이 없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빵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꼭 오면 여기 재래시장처럼 돌려서 빵 사가지고 가요. 항상 오면은 맛있는 빵, 사가는 빵이 있어요. 상큼하고 아주 맛있어요. 손님들 너무 몰려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뜬 이른 새벽부터 빵집이 아주 정신없네요. 많은 빵들을 저기 아침에 사람들 오기 전에 신선하게 꺼야 되니까 준비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일찍 나와야 돼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 벌써 6시 반. 이제야 재료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한다는데요. 이게 지금 뭔가요? 사과. 그냥 사과만 끓인 거. 사과의 고장 충주 아니랄까 봐 이 집 빵에도 사과가 빠질 수 없군요.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사과 까고 쓸고 또 조리는 데만도 이게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조리는 시간만도. 비록 시장 빵집이지만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레시피 개발.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사과빵이랍니다. 졸이게 되면 사과가 질감이 좋아져가지고 드시는데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단순하지만 반죽의 배합 그리고 손맛이 특별한 거죠. 마침내 사과빵이 완성됐는데요. 와, 갖고 오는 사과빵! 촉촉한 빵 사이사이 쫄깃한 사과가 촘촘히 박힌 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달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갖가지 빵의 향연. 이게 바로 전통시장 파티쉐의 작품입니다. 작품. 이렇게 매일 아침 정성으로 만든 빵. 손님들 식성 저격. 네, 드셔보세요. 내놓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대박 신화. 소화가 일단 잘 되시는 거예요, 아버님.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많이 힘들었어요. 한 5년 동안 빵집을 하게 됐어요. 충주 와서 우리 빵이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에게 때문에 힘을 얻어요. 가난한 집에 시집아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어찌된 게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작한 게 바로 빵집이었는데요. 다행히 희망의 꽃을 피운 거죠. 제 몸이 많이 아프지 않는 한 저는 그냥 이 가격을 이 가격대로 계속 손님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빵을 많이 애용해 주는 게 그게 기쁨이고 바람이에요. 요즘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오늘보다 빛날 내일을 기대하며 한 번 더 달려보자고요. 충주 전통시장을 주름잡는 빵집 아줌마들, 화이팅입니다.